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뭐 사이드카나 난리를 치다가 또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늘 이게 반복된다는 게참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이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투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할 때는 뭘 느꼈냐면은, 어떤 걸 사야 되나? 어떤 걸 사야 되냐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사야 될까? 그 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보지 않을까?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있죠. 뭐, 얼마를 벌수 있을까? 그럼 막, 그냥 이제, 예. 워런 버핏이 1년에 20% 수익 냈다는 것도 이제는 우스워요. 되게 우습고 황당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1,000만 원 가지고 막 1억도 벌어야 되고 10억도 벌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100억도 벌어야 되는데 뭐 1년에 20% 수익률 이래봐야 원금이 2배 되려면은 몇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예, 초짜들이죠. 초짜들은 무엇을 사야 될까에 꽂히고 그리고 손실을 어떻게 하면 안 볼까를 생각해요. 그세 번째는, 꾸준한 수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리 수익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위대한 어떤 투자의 선각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투기꾼들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탕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들을, 그렇죠.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의 사기꾼 집단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도 아닌 사기꾼 집단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네,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 니즈만. 그러니까 결과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바램을, 그 판타지를 그림을 그려줄 사람들은 많거든요.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갖다 놓고, 그런 초보자들 데려다 놓고 얼르고 달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쵸? 그럴듯하게 차려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하면은 여기 제가 생활권인 충주 생활권이라는 여기도요, 금융 다단계라 그래가지고 예, 뒤통수 치는 뭐 많죠? 뭐 비상장 기업 한다 그러고 무슨 중국에 무슨 기업 한다 그러고 이제는 미국이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무슨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와가지고 뭐 그땐 중국 얘기했을 때인데 중국의 무슨 뭐 백마주인가 뭔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서 뭐 100배를 할수 있다고 완전 다단계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럴싸하게 차려놓고 해놓고 막 사람들 앉혀놓고 막 마치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환상을 갖고 있죠 뭐 차트 보여주면 막 지난 거 보면 100배 올라간 거막 보여주고 10배 올라간 거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들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일종의 마치 경마장에서 말을 고르듯이 경마장이나 경륜장 앞에 있는 그런 책자들, 안내서들을 팍 보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고를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지 않기,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빨리 샀다 팔아야 되는 거야. 조금만 손실 봐도 뭐 스파이더 기법이니 뭐니 하면서 뭐 그걸 빨리 팔고 이익이 5% 4% 나면은 또뭐또 팔고 그러면서 그 구간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 손실을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고 4% 손실 내서 팔아버리면 2% 이익이다. 이게 꾸준하게 하루에 2%씩만 가주면 엄청난 복리, 이런 정신 나간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줄 알아 봐. 근데 돈이 작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의미라기보다는 할수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뭐 짤짤이 하루에 뭐 그래서 얼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뭐 10억 몇억 가지고 그 짓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하는 사람이 있어. 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뉴스에 아니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 그걸 소개시켜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몇백만 분의 1이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로또를 먹는 게 차라리 난데. 뭔가 어떤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기 과신, 그쵸, 여러분들? 손실 회피. 이 모든 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배울 때
그 행동 심리학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개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자기가 파탄의 길로 간다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맨 밑바닥에 있는 개미들이고, 그 개미들을 갖고 노는 게 이제 작전 세력들이라는,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그렇게 하나 욕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놀아나는 줄도 모르는 이 세력들이라고 하는, 뭐 세력 연구소도 있대요, 우리나라에.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력 연구소. 그건 연구를 왜 하니?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세력 연구소. 그다음 뭐 외국인 보고 개관, 뭐 외국인, 기관은 개관이라고 그런다면서, 뭐 개짜 많이 씁니다. 뭐 개새끼, 개관, 개도교. 예, 하여튼 이게 다 뭐냐면 하층민들이 하는 얘기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그 하층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뭐 그런 뭐다 하층민, 저 의식이 하층민인데 돈이 없고 내가 비록 밑바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식이 상층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아, 의식이 하층민이야. 그러니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어떤 건지. 그러니까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이익만 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샀다 팔았다 할수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친구 옛날에 단타 치는 녀석 집에 가봤더니요, 뭐제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그냥 방 안에 컵라면이 쌓여 있고 담배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야, 너 이걸 돈을 벌고 있냐 했더니 자긴 번대요. 예.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요, 돈도 못 벌면서 물어보면 다돈 벌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현식아, 도박은 거울을 보고 쳐도 다 잃는다. 첫 번째, 우리 엄마가 항상 하신 말씀. 두 번째, 현식아, 손가락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 두 번째, 세 번째, 현식아, 도박판에서는 말로는 다 딴다. 하지만, 까보면은 딴 놈이 없다. 다 거지 돼 있다. 이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여섯 살 때부터 한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저한테. 첫 번째, 거울 보고 쳐도 잃는다. 두 번째, 손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친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 다 땄다고 주둥이로는 그러는데 막상 까보면은 딴 놈이 없다. 여보세요. 주변에 다돈번 사람밖에 없는데 증권사 그거 다 까보면은요, 이렇게 볼수 있잖아. 딴 놈이 있긴 뭐가 있어. 고때고때지, 잠깐이지. 뭐 동학 개미 운동한다고 그러고, 서학 개미 운동한다고. 제가 되게 시크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행동에 오류를 고치지 않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 서점에 이번에도 교보문고를 애 데리고 갔더니만, 뭐돈 버는 얘기가 아주 그냥 무지하게 많아, 돈 버는 얘기가. 거의 뭐 베스트셀러 중에 70%는 재테크 관련된 거래요. 아니, 어떻게 돈을 버는 게 테크야, 그래. 철학이지. 그래서 뭐, 재테크는 많은데, 제 필라소피는 없어.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부에 대한 퀄러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에 대한 어떤 어마운트, 양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아니면 부에 대한 어떤 속도. 그쵸?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투자자는 종목이나 기업, 어떤 걸 살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판을 짤까를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판을 짤까를 생각해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짜배기 기업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재무 건전성. 그 다음에 차트가 큰 시세를 내지 않으면서 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 꼭지에서 잡은 기업들이 없으니까. 이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도 팍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상중하가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처음엔 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태어났지만 살다 보면 좀 치고 나가는 게 있고, 그렇죠? 또뭐좀 천천히 가는 사람 있고, 그렇죠? 맨 밑바닥에서 놀다가 밑바닥에서 죽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다 그렇지 뭐.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를 처음엔 좋다고 짜놨는데 가다 보니까 이거 좀 아리까리한 놈이 있어요. 1년, 2년 지나다 보면 저도 정리하는 기업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존리 대표가 정리하는 기업을 제가 한번 유튜브로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많은 비중이 있는 기업. 그럼 걔가 좌지우지하는 몰빵이 돼버리잖아. 저기 포트폴리오가, 펀드가. 그쵸? 두 번째, 좀 맛이 간 기업들. 잘 좋았는데 맛이 가는 기업들이잖아요. 워렌 버핏도 뭐 항공사인가 어디 몇조 원 투자했다가 추락해가지고 정리했다잖아요. 그쵸? 정리하는 거야. 한번 추락한 기업은 다시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좀 쓰레기 주식을 모아 나가는 걸 도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 있는 기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저도 재무 건전성 아주 개판인데도
비전 하나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버핏이 그거 하나 망했다고 뭐 쫄딱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째는 좀 아리까리한 기업들은 정리해야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시장 떨어졌다고 정리하면 어떡하니? 여러분들 시장하고 내 기업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재무건전성 확인하고 그럼 확확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다른 기업을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때. 그럴 땐좀 전체적으로 덜어내야죠. 저도 보면은 덜어내지 말아야 될 곳에 이렇게 복귀 차트를 보면은 판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거의 현금 비중이 없어요. 저도 뭐 현금 비중이 10% 내외인데,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저도 30% 이상 됐었죠. 근데 이제는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 잡는 칼이고 닭 잡는 칼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금융위기나 IMF나 이런 건닭 잡는 칼이 아니라 소 잡는 칼로 잡은 거예요. 그쵸? 소를 맨날 잡니, 근데? 근데 닭 잡는 칼은 뭐예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변동성, 지금 같은 변동성이란 말이야. 그건 닭 잡는 거야. 닭은 매일 잡잖아. 잡아도 되잖아. 그쵸? 아, 근데 소한번 잡았는데 맨날 소 잡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현금을 막 50%, 70% 갖고 있으면 돈 벌자는 거야? 안 벌자는 거야? 아,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제 친구, 저기, 우리 패밀리가 전화해가지고, 요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대. 70% 갖고 있대요. 요번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뭐 현금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와, 그 정도 70%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팍팍팍 떨어질 때 들어가도 되고. 예. 근데 좀 조심해서 들어가라 그랬죠, 제가. 조심해서 들어가라. 하지만 안 사는 건안 되지. 그쵸, 여러분들? 왜냐면, 근데 70%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가 기회일 것 같지만, 저는, 팬데믹 때부터 거의 뭐 이렇게 30% 가지고 있다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줄이면서 왔어요. 줄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많이 벌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좀 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번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타격도 없고 심지어 그때 또더 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더 수익이 났어요. 오히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현금은 언제 많이 갖고 있냐? 소잡을 때가 되는 거지, 소잡을 때가.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 그런 건. 그쵸? 그 다음에 닭 잡고 염소 잡는 거잖아. 그런 걸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지금은 저는 별로 없어요. 왜? 소를 한번 잡았으니까. 그쵸?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수익이 있으니까, 저도 돈을 버니까. 한번 10% 내외로 있다가, 이번에 있는 것도 사가지고, 그쵸? 그럴 때 이제 현금이 없잖아. 그럼 이제 좀 팔아야 되니까, 다행히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좀 덜어냈던 게 있어요. 좀 많이 올랐던 거, 1000% 이상 올랐던 것들 있잖아. 그럼 그거 덜어내가지고, 요번에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떨어질 걸 생각해서 일부 판게 아니라, 운이 좋아가지고, 팔 시점은 아니었지만 현금을 좀 덜어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되게. 그쵸?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원칙이 없이는 안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현금 많이 갖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금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질 때 막상 살라 그러면 또못 사요. 그러니까 평생 못 삽니다. 평생 돈을 못 버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삶의 이치예요. 투자의 이치고 삶의 이치라는 거야. 내 마음은 일관성이 있어요. 겁쟁이가 갑자기 용감해지지 않고, 용감했던 사람이 갑자기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소가 닭이 되고 닭이 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너의 심리, know yourself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판을 짜는 거죠. 판을. 포트폴리오에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양하게 최고의 기업들만 선정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기업들을 계속 봅니다.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은 사고팔고가 아니에요. 계속 보면서 최고의 기업들을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적정 수준, 원칙대로 제 비중에 뭐 3%든 5%든 실습니다. 뭐 1%를 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한3% 정도, 2% 정도. 그 정도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종목이냐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냐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판을 짜느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두 번째, 손실이 안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르면 수익 나서 좋고, 떨어지면 포트폴리오가 떨어지면서 그 중에서 또 이번에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되려 올라가고 있네. 얘는 가서 봐. 이번에 올라갔던 기업들 한번 제가 반대로 올라갔던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애들은 포트폴리오가 잡아주는 거죠. 그쵸? KSP 같은 경우도 되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반대로. 그러니까 뭐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변동성의 교차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손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 다양하게 먼저 힘을 실어줄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상중하가 있단 말이야. 가다 보면은. 그럼 상에다가 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탁탁 실으면 가는 애들은 계속 가니까. 기다려야 될 애들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치고 올라올 때 탁 실어주는 거죠. 힘은 에너지를 갖는 순간부터. 바닥에서 맨날 10년 동안 빌빌거리는데 싫지 말고, 탁 치고 올라올 때 탁 실어주면은, 어때요,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걔가 시세를 계속 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첫 번째, 포트폴리오 어떻게 판을 짜느냐지 어떤 종목이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손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손실이 없다고 판단해서 올라갈 땐 수익 나서 좋고 떨어질 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리 부부는 돈을 잃으면 투기고 돈을 벌면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거고 투기꾼들은 반드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잃으니까 투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투기꾼들, 그러니까 대중들이죠. 개미들은 얼마를 벌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복리 수익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은 수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어떤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가지고 투기꾼들은 결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만 원 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10억 벌어야 돼, 뭐 1억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핏의 어떤 20% 꾸준하게 수익 냈다는 걸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투기꾼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급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걸 가지고 등쳐먹는 놈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어때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복귀 차트를 보거든요. 지난 제가 투자해 왔던 것들의 복귀 차트를 가만히 보면은, 아, 내가 이 기업을 굉장히 잘 다루고 왔구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구나라는 어떤 포만감, 그리고 행복감을 느껴요. 진짜로 여러분들. 거기서. 아, 이거 투자가 예술이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심지어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번 보세요. 한 돈 몇백만 원 넣어놨더니 몇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 뭐야. 근데 걔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이제 의미가 없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는데 생각 없이 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그 과정에서 또 편안하죠. 왜? 결과만 생각하면 급하니까 맨날 들여다봐야 되는데 동기를 가지고 오다 보면 꾸준하게 좋은 기업만 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이번에 떨어졌을 때도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그쵸? 어차피 닭 잡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뭐할 거야? 소 잡는다 하더라도, 그쵸 여러분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망하면 삼성전자도 되게 갖고 있으니까 LG전자도 갖고 있고 그쵸 여러분들? LG화학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하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느긋한 거죠. 그렇죠? 아니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기꾼들은 종목에 신경 쓰지만 투자자들은 판을 짭니다. 포트폴리오라는 판을 짜는 거예요. 두 번째, 손실 회피를 하지만 투자자들은 손실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면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에 몰입하지 않고 홀릭하지 않고 동기, 가는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예술처럼 해가는 거죠.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까지 벌어야지, 언제까지 해야지, 먹고 튀어야지, 떨어질 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자식 때까지 이 투자의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똑바로 투자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해나가야지. 그래야 내 자식도 내 옆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고 그런 어떤 철학성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은 행동의 산물입니다. 실천의 산물이고 의지의 산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마인드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아까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젊은 청년 둘이서 한 20대, 30대 초반인 것 같아. 직장을 들어갔나 봐. 둘이서 방금 자기가 차를 샀대요.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벤츠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벤츠를 샀대요. 근데 하는 말이 산 건 좋은데 세금 내고 뭐 보험료 나가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벌써부터 미치는 거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짓을 왜 해요, 그치 여러분들? 뭐 근데 그건 뭐라고 안 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수준에 맞게 천천히 가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 그치요? 그러면서 좀 삶을 행복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의 길을 가십시오. 투기꾼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저희 케미 커뮤니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말에 카페 들어가시면 저희 문화 행사 하는 게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그 문화 행사, 차 문화 행사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시면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 다양한 어떤 만남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좋은 투자 문화, 그리고 차 문화, 그리고 함께 커뮤니티를, 좋은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 만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여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좋은 차, 최고급 차예요. 그런 차들을 여러분들께, 진짜 그 정도 가격이면 정말, 비싸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퍼주다시피 합니다. 마음껏 드시고 같이 어린 청년들도,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오시면 좋은 문화가 될 거예요. 만들어 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매월 일요일 날 이거 카페에 다 공지가 올라오니까 가서 직접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점검해주고 구체적인 질문도 받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꼭 참여하시면서, 예, 좋은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멘토링이나 기초학습도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카페 들어가셔서 꼭 신청하셔서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예,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분 이상이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몇년 동안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떨어지고 그럴 때도 눈을 깜빡 안 하고 같이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예,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